아나나 진으로 말미암아서 아는 것이 나타나고 진은 육진입니다. 육진으로 말미암아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인식이 집니다. 여기서 진은 인식력이요. 인식이 나오고 근으로 인하여 상이 있나니 근으로 인해서 근이란 말은 육근이죠. 육근으로 인하여 상이 있다. 상은 육진의 상이라요. 상자 옆에다가 육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육근으로 인해서 육진의 상이 있다. 그 말이죠. 서로 이렇게 엇박기는만요. 육진으로 발매하마 그 아는 식이 나오고 또 육근으로 발매하마 육진의 상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건 육진이고 발지라고 하는 것은 식을 가르친 거죠. 식이 바로 지가 되죠. 말미암은 유자나 이날린자나 같아요. 또 인근 유상이라 그는 바로 육근이죠. 육근. 육근으로 말미암아서 상이 있다. 상이 있단 말은 육진의 상. 그러니까 이 상자가 육진을 가리킨 거예요. 육진으로 말미암아 육식이 나오고 또 육근으로 말미암아 육진의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 상과 견이 허망하여 상은 육진이죠. 또 견은 여기서 말하는 육근의 것이 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 견 아니요. 견문각지죠. 상과 견이 허망해서 교로와 같으니라. 교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갈대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하나는 안 서도 배에는 갈대를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땅에다 놓으면 서거든요. 그래서 묶어놓은 교로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교로라는 것이 하나의 칭무로 명칭으로 말하기도 하고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갈대 놓자. 결혼한 송로라도 설명하고 여러 개 묶어놓은 갈대라 그 말이요. 또 한 가지는 식물로 이름이 교로다예요. 여기는 그냥 풀이 한 거죠. 갈대를 묶어놨다는 교자를 묶을 교자로 묶어놓은 갈대라고 서로 얼기설기 묶어놓은 갈대라 그렇게 갈대 놓자만 명사고 이건 동사지요. 그렇게 보면은 송로라고 갈 경우는 갈대 놓자요. 그리고 교로 두자를 식무로 명칭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것은 보통 갈대보다 좀 커가지고 날 때는 그 줄거리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로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뿌리가 서로 얽혀가지고 연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땅에서 올라오지요. 이제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땅에 넘어지고 자리바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리바지 못하고 서로 이것저것이
의지해가지고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죠? 교로와 같단 말이? 묶은 갈대로 보든지, 교로라는 식물로 보든지 간에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그 뜻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하나만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둘이나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진식 세 가지가 서로가 삼자가 상호 연관성이 있고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작용이 나타나지 근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진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식만 가지고도 안 되죠. 근진식 근하고 진하고 세 가지인데 근진은 그냥 하나로 봐도 되고 둘로 본다면은 근진은 합치면 되죠. 셋인데 이게 이제 삼자인데 이것들이 서로가 얽혀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눈이 없어도 보기 어렵고 또한 물체가 없어도 못 보죠. 여기서는 지금 서울이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서. 그와 같이 근과 친 또 인식이 없어도 의식이 없는 정신이 없는 사람은 눈이 있거나 물체가 있어도 정신이 없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세 가지가 다 겸해야 인식을 내지요. 부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래 근진식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밑에 봐도 그런 설명은 안 나와요, 이제. 이때까지 다 하고 할까요, 그만.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이죠. 지금의 직연에서 직연을 세우면 곧 운명의 근본이요. 직연이란 말은 육근이죠. 육근의 성에 대해서 분별심 그, 공과 유 두 가지 그 아는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분별심, 분별지를 세운다면 그게 바로 곧 운명의 근본이 되고 직연에서 직연이 없으면 이것은 곧 열반이다. 직연에서 직연을 떠나가지고 직연이 없는 거죠. 공과 유, 공유. 공과 유가 이게 범부들은 유에 집착하고 또 그것이 이성들은 공에 집착하죠. 이건 범부 집유. 범부는 육근에 대해서 있다고 집착하고 공은 이성들이요. 성문 연각 이성은 공이라고 집착해요. 이것도 내는 육근에 대해서 정맥수에서는 공과 유 두 가지 아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했었죠. 이것이 곧 열반이다. 열반 무루 진정이다. 열반의 셈이 없는 아주 진실하고 청정한 그 자리란 말이야. 오대산 화남스님 그 문중에서는 능엄경 사국에 이거라고 말하죠. 직연에 직연을 세우면 곧 무명 근본이요. 넉자대기로
또 직견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까지 끊어가지고 그것을 호남스님, 자나스님이나 모두 그런 분들은 이게 능엄경은 가장 주요 골자 사구계라고 그렇게 보시기도 해요. 이런 말은 다른 저 같은데 저 종경록이나 다른 선사 스님들 법문에도 이런 말을 많이 응용을 하지요. 인용을 해서 많이 쓰지요. 분별심을 벌써 일으키면은 분별지를 일으키면 그게 바로 무명 근본이란 말이에요. 무명이란 말은 번외 아니요? 번외의 근본이 되고 직견에서 직견을 초월하면 이것이 곧 열반 무루 셈이 없는 진실하고 청정한 열반의 진정 그 본래의 진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다 떠나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다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말하고 그 다음 학원에 보면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까지 나오죠. 그런 것을 떠나야 되죠. 보살은 보살은 이런 게다 없다고 그랬죠. 무아상, 또 무인상, 무중생상, 무투자상. 또 이런 말을 했죠. 무아견. 아견도 없고 무인견, 무중생견 견자만 붙이면 되지요. 여기다가 무수자견 그게 바로 직견에서 직견을 떠나는 도리죠. 직견에서 직견이 없으면 그게 바로 열반이다 말이야. 김지견이라고 그 이름이 이자요고 강원대 교수 말이야. 뚱뚱하니 미륵보살 같이 생겼죠. 자기가 미륵이라고 그랬었죠. 참방에서 공부해가지고 한 소식 하면 직견 났다고 하죠. 직견을 초월해야 될 건데, 직견 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지요. 전방에서 직견 났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결론입니다. 어찌하여 이 가운데 다시 다른 물건을 용납하리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맺히고 푸는 가운데죠. 예? 육근이 맺혀 있는 그 가운데, 또한 육근을 푸는 그 가운데 위에서 치방제불이 말씀을 하셨죠. 저 위에서 생사의 근본도 육근이고 다른 물건이 없고 또 열반 해탈을 얻는 것도 육근인지 다른 물건이 없다는 그 말을 지금 부처님이 서가열에도 치방제불과 같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근이 그 번뇌와 해탈의 근본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치방제불과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그걸 증명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치방제불이 나타나서 하신 것은 확증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치방제불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이 없단 말이죠. 어찌 다른 물건을 용납하리요.
다른 물건이 맺힌 근원이 된 것도 없고 푸는 해탈을 하는 가운데도 다른 물건이 해탈을 얻는 근원이 따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해탈이나 맺힌 것이나 전부 다 결박이나 해탈이 전부 다 육근에 있다는 말이죠. 그것까지 다 끝났어요. 이 장행은. 이때는 개송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아까 말한 말은 이제 다 했으니까 한번 여기서 규칙을 좀 밝혀야 할 문제가 남아있죠. 어째서 부처님께서 근진 식성이 다 허망해서 공화와 같고 둘이 없고 근원이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한 진으로 말미암아 지가 바라고 근으로 말미암아 육진은 상이 있으니까 육진이나 또한 육근 육식이 다 성이 없어가지고 허망한 교로와 같다. 인연으로 이렇게 얽혀 있다가 그 자체가 본래 없는 거라서 인연 성공이라는 그런 도리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말이야. 근본적인 가장 그 깊은 심오한 그 진리를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나는 마음속에는 번뇌의 결박을 풀어야 되겠다는 그것이 딱 그냥 옷이 박혔죠. 철천지 하지라. 그거 못 풀어가지고 그걸 풀면은 참 굉장히 단박에 성불하고 단박에 열반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번뇌의 무명은 그 결박이 맺힌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부처님께서 본래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고 그런 말씀을 원각경에도 말씀했죠. 본무 문명이라 본래 문명이 없다는 거죠. 원각경에서는 문명이라는 것은 마치 눈먼 사람이 아닌 눈병 난 사람이 공화를 보는 것 같다고, 공화가 본래 없는데 눈병 난 사람은 맑은 허공에서 공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본래 문명이 없다고 했죠. 문명 성공이라요. 문명도 그 자체가 공한 것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번뇌는 본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승불교 사상은 이거 아니요. 그전에도 말했지만 신본정, 망본공. 이게 대승불교 가장 기본이요. 근본 아주 주체 사상이요. 마음은 본래 허망은, 망이 바로 번외 문명 아니요? 망은 본래 됐다는 거예요. 신본정, 망본공의 도리를 이어서 말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명쾌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또 개송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개송으로 또 재차 말씀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근을 선택해가지고 천상 원통을 얻을 수 있는 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번뇌의 결박이 있다고 하는 그자에게는, 그래서 이제 원통을 얻는 그 근의 결박을 푸는 방법을 밑에도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